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했던 거예요. 피지하거나 제안해라 그랬던 거예요. 근데 불체포 특권 왜 생겼냐? 이승만, 박정희, 전두환이 그냥 수시로 그냥 국회의원도 잡아다가 죽이고 간첩으로 몰고 고문하고 그러니까 생긴 그렇죠. 거예요. 국회 회기 중에도 막 그런 짓을 하니까. 그런데 하지 말라고.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나 사법부를 감시 견제하는 기능을 해라고. 근데 지금이야말로 바로 그 헌법이 만들어놓은 불체포 특권을 쓸 시기이죠. 그렇죠. 윤석열, 한동훈, 김건희가 남용해가지고 이재명을 죽여라 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도 자백까지 했잖아요. 범죄에 구속영장 계속 청구할 거다. 네. 기각되면 또 청. 그러면 이 수사는 누가 지금 지휘하고 있는 거죠? 윤석열이 하고 있는 거죠. 윤석열, 김건희, 한동훈이 지금 용산에서 직권남용하고 불법으로 지휘하고 있는 겁니다. 중대한 탄핵 사유가.